자, 2018 제주 광문회를 맞아서 제주 곳곳에 숨어있는 관광 명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연선 씨? 성우 씨. 네. 그런데 저 보면은 좀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아, 연선 씨 보면 떠오르는 거 있죠. 떡부러진 어깨 하며 이렇게 부리부리한 눈빛하고 딱 봐도 여장군이네, 장군. 떡부러진 어깨요, 지금? 부리부리한 아닙니다, 아닙니다. 팔색조 떠오르지 않아요, 팔색조? 팔색조, 팔색조, 색조 화장이 잘 됐나 봅니다. 그런 거 말고요. 우아할 땐 우아하고, 청순할 땐 청순하고, 막 귀엽고 귀여울 때는. 오늘 이 사람 뭐 잘못 본 거지? 갑자기 왜 이래요? 오늘 어디로 가기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가는 곳이요.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매력들이 있는 봄꽃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에 갈 겁니다. 아니 지금 저희 모두 그 뒤만 봐도 이렇게 벚꽃이 활짝 피고 제주 곳곳에 봄꽃이 널려 있는데 한 곳에서 꽃을 만날 수 있다고요? 네, 한 곳에서 다양한 봄꽃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모든 봄꽃. 아니 그러면 지금 빨리 가봐야겠다. 기대되죠? 네.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 저쪽이요. 저쪽으로. 저쪽. 가시죠. 가죠.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한 식물원입니다. 방문해 보니 식물원 전체가 봄의 푸름을 마구 내뿜고 있더라고요. 형형색색의 꽃들이 반겨주고 있는 곳. 오늘 이곳에서 다양한 야생 봄꽃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도 천지에 있는 이 봄 야생화를 이곳에 오면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원장님을 만나러 단숨에 왔거든요. 당나라꼬랑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야, 아니 그러면 이곳 식물원에 대해서 원장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야생화를 가꾸기 시작한 게 한 40년 됐거든요. 그런데 각 나라 거를 이렇게 모아서 가꾸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안 되는 식물도 많고 또 더워서 안 되는 식물도 그러겠죠? 많고 해서 각 나라별로 기온이 달라서 우리나라의 청정 지역인 제주도에 와서 그 야생화를 조성하게 됐어요. 야생 말, 야생 동물들도 바깥에 뛰어놀던 거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덜타리 안에서 키우면은 걔네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버릇을 가르쳐. 처음에 힘드셨겠어요. 야생마도 버릇 가르치고 얘네들은 우리 화분에서 잘 자라게끔 그렇게 길러서 줘야지. 자, 그러면 원장님 저희랑 같이 이 식물원 매력을 한번 느끼러 가보시죠. 자, 식물원 매력 속으로 가자. 출발. 가자. 저기 가자. 가자. 저기 가자. 네. 처음 들어선 곳은 봄에 나는 야생화들이 자라고 있는 실내 전시관입니다. 들어서자마자 꽃들이 내뿜는 짙은 향에 한 번 놀라고 예쁜 색에 두 번 놀라게 되죠. 여심, 남심 다 저격하는 꽃들이 가득합니다. 이거 야생화 하면은 들꽃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바깥에다 이게 놔둬도 알아서 잘 클 것 같은데 이 실내 전시장 안에 이렇게 보관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배종도 많고 또 야생화는 바깥에서는 그 보존이 힘들으니까 실내에서 갖고서 내가 길러서 번식도 하고 또 그래갖고 여러 사람한테 보일 수 있고 보존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은 종자를 교배종에서 신품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관광객분들 인기 있는 야생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저희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이 아 저희도 인기 많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뭐예요? 꽃 색깔도 다양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는 사람들이 봄에 항상하면은 우선 복수초 제일 먼저 피는 복수초 네. 봄에 꽃 그다음에 앵초 앵초. 앵초예요? 앵초예요. 다 안 핀 것도 있어요. 바깥에. 아, 빨간. 앵초 종류가 많아요. 한 30여 종 돼요. 색이 너무 예뻐요. 아주 이제 봄꽃이라면은 기본적이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저 금낭화, 삼주구엽초 같은 게 또 일반인한테 야생화로는 주특기지, 그게. 앵초 꽃이 펴서 화사해 보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야생화로 모를 정도로 그냥 배추잎 같아요. 쌈싸먹고 뜯어먹으면 아유, 아니 꽃이 안 피면은 어떻게 그러면 먹어도 돼요. 근데 먹어도 돼요? 여기 노루도 내려와요. 그런데 앵초는 안 먹어. 왜요? 그러니까 독소가 있다는 거지. 짐승이 안 먹는 거는 꽃은 이쁘지만 안 먹는다는 맞아요. 거는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독이 약간 독이 있는데 저, 먹어도 된다고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좋아하시니까 안 먹는. 그래도 저 독 있는 건 안 먹어요. 원장님 나름 가려서 먹는 거예요. 많이 봤던 거예요. 새우란이죠. 새우란. 새우란. 예. 새우란인데 이제 우리 새우란이 한 100여 종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새우란이라는 것만 알지 이름이 없어. 근데 꽃은 다 틀리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이름을 내가 지어줘야 되겠다 해서 소나기,
보슬비, 장말기 세 개를 엮고 아. 또 저거는 황금, 연못 세 개 엮고 그런데 예. 다 우기예요? 소나기에 계속 보슬비 비가 와요.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 아. 많이 오잖아. 아 그래서 비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제주도 거로 갈 거예요. 아. 저랑 성우 씨랑 좀 새우랑 어울리는 새우랑 하나씩 한번 찝어주세요. 느낌으로. 어울리는 거? 네. 아 여기 보라색이 잘 어울리고 저 보라색이요? 보슬비 보슬비가 보슬비가 보슬비 네. 저거 연못 연못이 많이 얼룩했어. 이게 다 박하잖아. 아, 탐스럽잖아요. 센스 넘치는 원장님과 함께 식물원 곳곳을 돌아다녀 봅니다. 식물원이 마치 커다란 정원 같더라고요. 네.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꽃들도 가득한데요. 다들 어디서 온 꽃일지 궁금합니다. 외모가 매우 특이한 이 꽃은 어디서 온 걸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넘어온 식물이네 이게. 그렇죠. 이거 귀한 걸 어디 갖고 오셨어요? 귀한 거니까 귀하게 어렵게 갖고 왔어요. 어렵게 구했어. 연선 씨,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비행기로 몇 시간 걸리죠? 24시간 걸리더라고요. 24시간? 아니, 하루. 거기 24시간 걸려. 하루 걸려. 24시간 걸리더라고. 하여튼 브라질 그쪽에도 24시간 걸려. 아 그냥 생각만 짜증나 그냥. 아유, 하도 걸려. 너무 그 멀리서 24시간 걸려. 여기까지 왔는데 시차 적응은 잘하고 있나 몰라. 잘 크고 있네요. 다행히. 호주가 원산지인데 다이아나 비 있죠? 네. 영국 다이아나 비. 부케에 이런 꽃 썼대. 부케. 아 부케. 결혼 부케. 그래서 유명하대. 그 제 옆에 아직 그 결혼을 못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이 친구? 저입니다. 해줄 수도 있지. 좀 나중에 좀 맛이라도 보게. 네, 한번 들어볼까요? 다이애나비가 들었다는. 이게 꽃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때요? 좀 어울리나요? 예뻐요. 이렇게 만지면 예뻐요. 봄이의 싱그러움을 담은 치자꽃. 연선 씨랑 잘 어울리나요? 그래요. 우선 좋은 사람부터 만나요. 네. 식물원이 정말 넓은데요. 약 5,500평 부지에 자리한 곳입니다. 이 넓은 식물원 곳곳에 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야생화들이 가득하죠. 눈과 코를 사로잡는 야생 봄꽃들을 보니 봄은 온몸으로 느끼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인증사진 남기는 건 필수겠죠. 연선 씨도 한 컵, 저도 한 컵. 마음에 드는 식물들 앞에서 포즈를 잡으며 찰칵찰칵 사진도 찍어봅니다. 식물원 안에서 즐기는 봄나들이도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아도 한 곳에서 다양한 봄꽃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저희 산책을 쭉 걷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곳이 있어가지고 멈췄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제 금강산 분경이라고 그래요. 갔다 오니까 금강산이 다 이렇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 돌은 흑산도에만 있는 돌이에요. 흑산도? 여기 제주도 돌이 아니고 흑산도에 있는 돌을 한 20년 전에 사놨던 걸 가지고 내 고2 때 만든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거진다 한라산에 자상하는 식물을 심었어. 철쭉, 구상나무, 분비나무, 천남성이, 소나무, 주목나무, 누냥나무, 거진다, 창포, 다 이거 사슬이 피나무 이런 거진다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심어서 만든 분경이에요. 야, 아니 분경은 금강산을 형상화했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식물은 한라산에 생. 예, 한라산에 생존하는 식물을 거진 다 심었다고. 고2 때 만들었으니까 그 전에 만들었으니까 해수로는 8년 됐지 8년. 연세 그렇게 많으세요 지금? 2학년 78? 아니요. 고2. 여기 내가 고2가 70인데 2년도 70. 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8년 됐지. 아, 고2가 아니고. 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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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2학년. 아,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잘못 들었어요. 거기에 구야 왔는데 어느 날 보면 다 상품이 되더라고. 여기만 해도 수백 가지가 돼요. 수백 가지? 대략 한 몇 가지 정도? 700여 종은 여기 있을 거예요. 700여 종? 야생식물이 700여 종이면 뭐 이게 진짜. 이게 인가목이라는 건데 알래스카에서 내가 이걸 구입해 왔거든요. 알래스카요? 전 세계에서 이북에만 있어요. 금강 인가목이라고. 이북에만 있거든. 전 세계에서. 근데 그거랑 비슷해. 이런 거 가져오실 때 누가 이런 특이한 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장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행 다니시다가? 구매 구입해 오죠. 알아서. 전문가라서.
저는 알래스카 하면 연어밖에 몰랐는데 오늘 처음으로 알고 가네요. 아, 인가목. 인가목. 네. 아니 원장님, 이곳은 고산 식물이라고 하면 그 높은 지대에 사는 그런 식물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산 식물은 이 밑에 내려오면은 예. 여름에 이제 장마가 한번 탁 지나가고 장마비가 내린다면은 그 고온 다습이 예. 40도까지 가. 특별 관리를 하는데요. 아. 근데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서 올라가 갖고 집 밟아서 더 속상해. 그러니까요. 또 뽑아가. 뽑아가고 밟아가고. 밟으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험한 소리 들으셨죠? 네. 그래요. 보시기만 하시고요. 셀카 공을 잘 안 갖고 다니시는데 아무튼 신식이세요. 아직 청춘입니다. 야, 때려내셨어요. 아직은 청춘이에요. 아, 여기 와보니까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고요. 저희들은 잠깐 보고 가는데 가꾸는 분들 굉장히 애썼을 것 같아요. 그 심고 키우고 이런 분들 노고 생각하면 맞아요. 정말 정성이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맞아요.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 나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네. 네. 우리 어머니께서 딱 봐도 예쁘시고 되게 고우시고 딱 봐도 꽃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죠? 제가 야생화를 좋아해서 일로 가자고. 어머님이 제안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우리 아버님은 그러면 여기 딱 오셔가지고 느낀 점 있으실 텐데 빨리 대답해 주세요. 야생화가 예뻐요? 어머님이 예뻐요? 하나 둘 셋. 밥을 제대로 얻어 먹으려면 와이프가 예뻐요. 자 아버님 우리 기념사진 네, 한번 찍어야죠. 커플 드레스까지 입히시고 멋지시네요. 셋. 네 행복한 네, 여행 봄꽃과 되세요. 함께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세요. 네, 식물은 한방 말고 네.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 왔거든요. 근데 되게 뭔가 많아요. 체험도 있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지금은 사람들이 보고만 많은 걸 안 좋아하고 자기가 직접 만지고 만들고 느끼고 이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여기에다가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처음 하는 사람도 잘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처음 오신 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예쁘게 만드실 수 있고 멋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각자의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보는데요. 저도 투박한 손으로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각각의 개성이 담긴 나만의 정원. 과연 어떤 작품들이 탄생할지 곧 공개됩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예쁘네요. 자신만의 정원. 짜잔! 왼쪽이 연선 씨 정원, 오른쪽이 제가 만든 정원. 누가 더 잘 만들었을까요? 둘, 자, 과연? 연선 씨 걸로 할게요. 봄이었어요. 영아리 삐아삐아. 자 이렇게 연선 씨가 승리를 했고요. 연선 씨가 구성한 그날의 봄 나갑니다. 아 뭔가 관심이 있어요 지금. 네.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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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송이 갖고 와서. 아 또 마음을 몰라주네요. 네. 이번에 좀 더 큰 걸로. 아우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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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아 이 정원님에 되겠어? 이 정원을 선사하겠어. 와 좋아. 이 정도 그렇죠. 스케일은 돼야죠. 역시 부동산이죠. 그런데. 그런데? 왜요? 얘네들은 뭐니 지금? 남의 땅에 와서 지금? 네, 이렇게 끝나네요. 정말 저는 오늘 그 봄에 만날 수 있는 야생화들 이걸 다 만날 수 있다고 연습 시간 좋을 줄 알았는데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야생화라고 해서 들꽃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꽃들인데 이걸 잘 갖고 오니까 정말 예술 작품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곳은 정말 야생화의 예술의 전당이 아닐까. 예술의 전당. 멋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처럼 다양한 매력이 있는 꽃들을 한 달에서 볼 수 있다고. 제 말이 네. 맞죠? 야생화는 팥색조였지만 연선 씨는 그냥 색조 화장이었어요. 그만 얘기해요, 그거. 어쨌든 저도 여기서 꽃도 다양하게 보고요. 심지어 체험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아 정말 다음 시간 기대가 돼요. 네. 연선 씨 다음엔 우리 어디로 가나요? 다음에는 거기로 거기. 거기?